광주시 의회가 올해 마지막 시정 질문을 진행했습니다.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게 될 의원들이 지역구의 입장만 고집하면서 자칫 중요 정책 결정이 엇나갈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. 이계상 기자입니다. 광주 광산구가 지역구인 송경정 의원이 먼저 KTX 정차역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. 송 의원은 호남고속철도와 도시철도 2호선이 연계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차역을 광주 송정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만약 항구적으로 KTX 차량 일부가 광주역으로 진입하게 되면 송정역에서 무안공항을 거쳐 목포역으로 내려가야 하는 전남 도민들의 KTX 이용권은 제한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. 북구가 지역구인 진선기 의원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내놓습니다. 진 의원은 KTX 광주역 진입 문제는 원도심 활성화와 연관성이 크다며 도시 공동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KTX가 광주역까지 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정부성과 편리성을 봐서라도 꼭 광주역에 KTX가 들어와서 모든 광주 시민이 함께 상생하는 KTX 진입이 되기를 바랍니다. 두 의원은 각각 광산구청장과 북구청장 선거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. 그동안 논란을 반복해온 KTX 정차역 문제는 내년 하반기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 아래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도 의원들이 시정 질문을 기회 삼아 지역구 입장만 반복함으로써 큰 틀에서 지역 발전을 고민하기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.